여자 두 명, 대화.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여자 두 명이 이야기하면 누가 손님이에요? 누가 아니면 가게 사람이에요? 직원이에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자,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가 할말 고르면 돼요. 반대로 남자, 여자, 남자가 말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할 말을 고르면 돼요? 여자가 할 말을 고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마음이 급해요. 나 지금 빨리빨리 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남자가 말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여자의 생각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B, 땡이에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이 남자가 말을 할 순서인지 여자가 말을 할 순서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남자가 말해야 되는데 여자의 생각을 골랐어요. 여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골랐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수를 이제 안녕 해야 되는 거죠. 많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연습합시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비가 온다고 했어요. 아직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이 3급 정도는 되는데 4급 정도까지 내용이 아직 머리에 다 없는 거예요. 뭐뭐 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세트가 있죠. 친구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거. 많이 연습해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뭐뭐 을줄 알다 모르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초급 문법이에요. 지금 모르면 안 돼요. 빨리 모르면 다시 복습하고, 저는 그런 줄도, 그런 것도, 그런 상황도 모르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누가 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여자가 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 여자, 빈칸 있잖아요? 이건 듣기 대본이에요. 우리 시험 때는 이거 여자 빈칸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듣기에는 글자가 없으니까. 그럼 남자에서 말이 끝나면 누구의 말을 찾아요? 여자의 말을 찾아요. 자, 그 여자가 혹시 모르니까 요 앞, 요 앞은 여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 앞, 가까운 곳,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세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옷이 젖어버려서 속상해요. 지금 아직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비가 온다고 했어요라고 말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말했어요? 아니에요. 비가 온다고 했어요. 나는 비가 올 거예요를 들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안 돼요. 2번. 저도 비가 오는 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이거 고른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좀 만납시다. 얘기가 좀 필요해요. 자, 지금 저 도가 있어요. 우리 도, 1급 때 공부한 거다, 1급. 도는 언제 써요? 앞에 사람과 같은 것이 있을 때.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사과, 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두개 있을 때. 내 친구가 도서관에 가요. 저도 가요. 이럴 때 도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남자가 비가 오는 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말하는 내용이 와야 해요. 없어요? 그럼 안 돼요. 비가 그쳤으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산책을 할까요? 지금 저녁 늦게까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산책 가면 어떻게 돼요? 비와 친구가 될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빨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B. 그럼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그냥 듣기로 들을 때는 괜찮은 느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하나 더볼 거예요. 잠깐 지우고 볼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때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통 평소에 친구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뭐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때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 쪽으로 가면 보통 정답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볼까요?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대답.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 사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A가 일반적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B가 일반적이에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하나 볼게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자가 말해요. 너무 힘들면 잠시 쉬는 게 어때요? 여자가 친절하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 1번.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쉬면 안 돼요. 어때요? 지금 남자가 말하는 느낌이 여기서 말하는 긍정 부정은 아니요 하는 거 말고 내만 고르세요 뜻 아니에요? 내도 할수 있고 아니요도 할수 있는데 대화를 할 때의 느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싫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 뭐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좀.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없는지 네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험 때 정답이 아니에요? 될수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안녕. 부정적인 대답 안 돼요. 기분 나쁜 대답 안 돼요. 그다음에 2번. 제 대신 일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걱정 하잖아요. 그럼 2번 대답한 사람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 중에. 힘들대요. 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럼 좀 쉬어요. 그러면 쉬면 돈은 네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시험 때 좋은 답이 될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조금 나쁜 다른 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X.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야겠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니면 1번을 조금 바꿔서 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이런 정도로 좀 부드럽게 아니요를 말하는 표현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강하게 아니에요. 2번. 제 대신 일을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아요?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4번.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쉴 수는 없어요. 이런 내용보다는 네,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때는 이런 것이 정답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술까지 봤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볼세 번째,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어서 할 행동 고르기. 아까는 이어서 할 말. 지금은 이어서 할 행동, 움직이는 것 고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대화에서 이거 중요해요. 따다다다다. 가장 먼저 우선 이것부터. 오, 선생님이 너무 힘세게 해가지고 미안해요.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자, 이런 것이 들어간 문장을 잘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유는 행동을 한 개만 하는 것이 듣기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두 개. 조금 어려우면 행동이 세개 나오고 세개 중에 어느 것을 가장 먼저 해요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화의 길이가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 답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때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물어보고 어떤 때는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잘 구분해야 하는데 우리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물어보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5분만 기다리시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오늘 구입한 물건도 적립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네, 신청한 카드를 받으신 후에 이미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적립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가 할수 있는 행동을 모두 찾아볼게요. 여자가 할수 있는 행동 첫 번째, 카드 신청서 작성, 기다리는 것, 신청한 카드를 받는 것, 영수증을 보여주고 적립을 받는 것. 네개 정도의 행동을 할수 있어요. 남자가 이야기한 여자에게 이것을 하시면 돼요 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이 대화에 이어서 바로 여자가 할 행동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 1번이죠. 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기다리고 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가서 적립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한다.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기다린다. 이거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이거 다음에. 지금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가지고 적립하는 게 필요해요. 뒤에 다 했어요. 하지만 카드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으면 한 번 더 보고 잘 복습을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볼 마지막 페이지예요. 주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장소는 도서관, 사무실이 많이 나와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많고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서관에 도서대여 신청하는 방법,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순서가 많이 있으니까 바꾸기 쉬워요. 자, 신분증 제시하는 거 있고, 도서관에 회원 가입하세요 있고, 기존에 연체된, 기존, 옛날에, 전에, 과거에, 연체된, 늦은, 시간이 늦은, 도서의 반납, 빌린 책 다시 가져다 주는 거, 도서 반납. 기존에 연체된 도서에 대한 연체료 지불, 옛날에 늦었던 책에 대해서 늦은 돈 내는 거. 이런 게 나오고, 책을 빌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연체된 책이 있어요. 그럼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책을 빌려야 돼요. 아니면, 회원 가입해야 돼요. 신분증 먼저 주세요. 이런 대화의 내용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순서가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은 사무실이에요. 상사. 상사는 누구? 이름? 아니에요.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상사예요. 선생님이 사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위에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있어요. 상사. 회사에서 나보다 위의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위의 사람에게 관련 사항, 일을 보고해요. 이야기합니다. 회의실 정리, 관련 자료 복사, 보고서에 틀린 내용 수정하세요. 상사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빨리 보고서 받고 오고 복사하고 회의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팩스 보내기. 근데 시험 때 이제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사가 나에게 이야기해요. 지학 씨. 관련 자료, 이거 복사 좀 하세요. 아, 그런데 복사 전에 보고서에 틀린 내용 없는지 확인하고 복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 때 정답으로 무엇을 골라야 돼요? 요거 골라야 돼요. 두 개의 행동이 나오면 어떤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런데 먼저 두 번째 행동이 나오고 첫 번째 행동하는 게 나중에 대화에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1번 문제는 느낌으로 빨리 듣고 빨리 풀어도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끝까지 잘 듣고 답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내용이 뒤에 있어요. 학원 수강 신청을 위한 상담, 도서관이나 가게에서 경험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돈 내는 거,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받기, 한국어 1급이에요, 2급이에요, 4급이에요, 6급이에요. 확인 받는 것, 과정이 필요하고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접수. 진료. 무엇입니까? 진료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진료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과 어디가 아파요? 이야기하는 것. 진료비 미리 납부하기. 납부하다. 돈을 내다.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기. 작성하다. 쓰다. 어디가 아픈지 상담받기.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는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돈을 내는지. 돈을 내고 진료 신청서를 쓰는지 설명 잘 듣고 답을 고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듣기 앞부분의 문제에 대한 기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는 안 보고 문제 연습은 안 하고 기술을 조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거 공부할지 퍼펙트 토픽 2책 한번 미리 보고 같이 만나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